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은 빈진호. 아, 이게 성이 빈씨인가 했더니 아니 만나자마자 아우 희성이시죠 그랬더니 저 임신데요. 임씨는 뭐 그렇게 희성이라고까지는 안 하지.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진짜 무식하게 들이대면. 아니요, 어저께 네. 어디 선주를 보는데 네. 허씨가 집안인데 뭐 딸 이름을 좀 저 손자 손녀 이름을 짓고 싶다. 네. 예쁜 이름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아침장 가족들이 막 이름 져줬거든. 그런데 오늘 임성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 맞죠? 네, 저 처음 뵙니다. 뵙습니다. 저는 그 처음 보기 때문에 예. 빈진호 씨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오늘 보는 게 첫인상인데 네. 진짜 우리 서 작가가 예. 아침부터 굉장히 설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서 작가가 굉장히 뭐 서 작가가 참 사람이 수더분하고 참 좋아요. 네, 에너지가 엄청 활기차신 것 같아요. 에너지도 활기차고 뭐 일도 잘하고 네. 또 미모에다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빈진호 씨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요? 네. 빈진호 씨가 자기 스타일인 서정선 작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빈진호 씨 와서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결혼했어요. 됐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어봤냐고요.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뭐. 내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빈진호 씨에 대해서 그 사람 결혼했어요. 굉장히 토라진 것 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예. 진짜 속상할 만하네. 아, 그래요? 거창하십니다. 빈진호 씨,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올해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카운트가 매번 헷갈리긴 한데. 예. 한국 나이로는 37 혹은 36 이럴 거예요. 적진 않구나. 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예. 근데 왜 어떻게 20대 같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멀래. 내가 안경을 안 껴서 그런가? 아마 그럴 수도. 끼면은... 아니, 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끼고 자세히 보니. 다시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이네. 참 안경이 이럴 때는 안경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그러네. 예. 근데 원래 피부가 까무잡잡해요? 네, 제가 무슨 뭐 서퍼 같이 생겼어. 제가 좀 잘 타는 그런 피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태국도 다녀오고 태국에. 예. 그다음에 좀 그냥 타면 타는 대로 사는 스타일입니다. 예. 야, 이렇게 뭐 안 바르고 타면 뭐 요새 비타민 뭐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게 탄 사람이 이렇게 타서 오면은 뭐 휴가 갔다 왔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좋아해요?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좀 휴가 갔다 온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뭐 해만 났다로도 훌러덩 먹고 막 고원에 가서 누워 있고 그러잖아요. 네. 햇빛이 엄청 좋아하죠. 어제 오늘이니까 해가 났지. 진짜 그 전에 며칠 진짜 우중충해 갖고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네. 저도 어제 너무 기뻐 가지고 계속 햇빛 쬐고 막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나저나 뭐 아까 뭐 조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뭐 오랜만에 판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지금 이 판이에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나온? 제 이번에 낸 앨범 노비츠키라는 앨범이고. 뭐요? 노비츠키요. 이거 누구 사람 이름이에요? 네, 독일 농구 선수 이름이에요.
아, 농구 선수? 네. 예, 제가 또 농구를 엄청 좋아하고 또 노비츠키라는 선수가 이제 굉장히 언더독으로서 챔피언까지 거머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비츠키로 하게 됐습니다. 어, 독일에 독일도 농구 세요? 그 센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NBA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레전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독일 국가 자체로는 어때요? 또 국가 거기도... 자체로는 그래도 잘, 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어, 어. 아, 근데 예. 하여간 노비츠키는 눈에 들어왔다. 네. 눈에 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히스토리를 좀 아는 모양이네. 네, 근데 사실 또 그 히스토리 말고도 원래는 이제 제 앨범 제목이 스테파니, 제 와이프 이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살면서 작업을 했어요. 감수봐, 스테파니요? 네. 스테파니가 아내예요? 네. 그럼 여기 이번에 여기 앨범에 네. 수록돼 있는 이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무슨 영화 배우예요? 아니, 직업이 뭐예요, 스테파니는? 그 오랫동안 모델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사진도 찍고 막걸리도 빚고 요새는 연기도 수련하고 있고요. 종합 이제 취미가 많은 취미 왕입니다. 아, 종합 취미 왕? 네. 근데 참. 근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취미가 뭐 많으신 거 다 좋은데. 네. 아, 솔깃한 게 있네. 어떤 거요? 막걸리를 아 네네네 잠깐 잘 빚어요? 네 잘 빚고 특히 이화주 이거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이화주? 네 그래서 저도 막 그거 애기 먹이는 술인데 이게 옛날에는 예 그 떠먹는 술 예 네, 그걸 만들어요? 네네 처음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달해요. 네 달고 너무 좋은 간식 같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도 아플 때 아 진짜요? 그 진짜예요. 아... 이렇게 작은 스푼에 대가서 이렇게 아기를 먹이고 그랬던 거예요. 아... 아내분은 그걸 아실 텐데 역사를 아니까 그걸 담그지? 저희 와이프가 말하기로는 옛날에 이제 그 왕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로 네. 곁들여서 먹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저는 아, 드셨다 그래야지. 네, 아, 드셨다라고. 죄송합니다 왕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내한테 아 스테파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스테파니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스테파니 사과해 스테파니한테 왕은 드셨다 그러는 거라고. 네. 존댓말도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도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스테파니는 왕이 드셨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 예. 오. 저보다 오히려 더 정확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김장도 할 줄 알아요? 네, 김장도 김장은 어머. 사실은 예전에 혼자서 김치를 여러 번 만들었었고 근데 특이한 게 망고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예? 망고를 넣었어요, 김치에. 아유, 왜 그래요? 그거는 정통으로 배우긴 배웠는데 거기다 또 망고를 해봤어요. 네. 취미가 보통 취미가 아니죠. 진짜 취미 왕이십니다. 취미 와. 근데 원래는 스테파니라고 할래다가 예. 왜 확 농구 선수로 갔어요? 앨범 제목이? 일단은 스테파니라고 하면은 제 앨범 나왔을 때 또 본인 이름이고 하니까 좀 네. 너무 그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암호로서 노비츠키라고 이제 아 배려를 하셨네. 오 야 하여간 취미녀의 취미 왕님의 네. 이야기 이따 또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경님 네. 오늘 이거 노래도 들어야 되는데 힙합 이건 노래 긴 것들 아니에요? 요새는 힙합이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한 2분 3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짧은 예? 네. 3분 예술로 줄였어요 다시? 네 그래서 거의 막 1분대도 많고 그래요. 왜요? 힙합퍼들이 바빠지셨나? 좀 집중력이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집중력이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가 있고 아니 막 연세가 인스타그램... 드시면 그렇게 이제 마음 가까워지면 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연수기 형님, 빈진우님, 제게 래퍼 이미지를 깨주신 분이에요. 래퍼는 왠지 센 이미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빈진우님 보면 순한 이미지라서 제 편견을 완전 깨버렸어요. 백미라님, 빈진우님 공연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아이 엄마가 됐네요. 아이들 얼른 키워놓고 또 공연 보러 다니고 싶어요. 안채현님, 빈진우 인스타 보고 달려왔어요. 어제 밤새고 스웨덴 가구 전문점에 가서 데모 CD도 받아왔습니다. 작업실에서 듣는 노비츠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 야, 이거 CD로 요즘엔 뭐 음원으로만 발표도 하는데 CD를 냈어요. 네. 아, 래퍼들도 CD 많이 냅니까? 네, 그래도 많이들 내고 정말 다들 열심히 이렇게 음악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래퍼나 힙합퍼나 이 사람들이 그 팬들을 갖잖아요. 팬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충성도는 남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장르에 대한 충성도도 되게 그게 센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땅처럼 되게 지지가 되는 게 있어서 네. 되게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거 진짜 보통 행운이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래퍼나 힙합퍼들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예요? 옛날에는 뭐 그 뭐 미국엔 누가 뭐 누구 뭐 이렇게 했는데 네. 히미네미니 에미네미니 뭐 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래퍼들도 국제적으로도 네. 이름을 얻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래퍼들이 이제 해외 팬덤들도 되게 큰 사람도 있고 네. 뭐 DPR 라이브라는 친구도 이제 정말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이 그 찾아줘요. 그런 식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친구들이 한국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은 해외 라이센스는 안 해요? 요즘엔 뭐 사실은 사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예. 혹은 어쩌면 이미 다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여기 회사에서? 네. 그래요. 요즘에는 워낙 그렇게 안 하고 물류가 네. 발달해 있어서 네. 해외에서도 뭐 원하면은 우리나라 거 얼마든지 구매를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강나현님, 아저씨 제가 그 빈지가 빈지노님 음악으로 태그를 했잖아요. 재즈 팩트의 노래들과 재즈 팩트의 노래들과 24:26 24:26 앨범의 모든 수록곡으로요.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벌써 10살 돼서 와. 메이킹을 한답니다. 와. 크크크 빈진우님 정말 사랑해요. 24:26은 뭐예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 냈었던 앨범입니다. 24, 6쯤에 네. 네. 그 그때 이야기 드린 거예요. 24:26분으로 보이네 나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요? 네, 그냥 그 뜻은 시간. 진짜 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알아서 다 이제 넣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나이에 그 사람은 그 시간. 네. 그런 뜻으로. 네,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이야, 빈진호님은 전공을 뭘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도 이제 조속과로 갔었는데. 제가 학교 생활에 집중을 못했어요. 246 그 앨범을 준비하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조소 전공입니다. 그때부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때부터 집중력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집중력이? 둘 다 떨어져서 이거는 하나는 포기해야지 하나를 잡겠다 해서 음악에 집중을 조금 더 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 하면은 주위에서 막 뜯어 말렸을 텐데 부모님들. 너 왜 그러니? 너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렇게 까부냐 막. 뭐가 특별하다고? 김유리님, 서울대 나온 래퍼 빈진호 공부도 잘하고 랩도 잘하면 반칙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브레이크 들어요. 이번 앨범도 많이 찾아 들을게요. 아, 이번 앨범 또 노비츠키 복잡한 이름을 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그
막걸리? 네. 침대에서 막걸리?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메들리예요? 네, 이거? 이거는 이제 한 곡에 노래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건데요. 오. 제가 이제 엄청 우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노래 그때 만든 노래고요. 천사와 악마의 이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주제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되는 빈지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은님, 아니 랩인데 왜 뭐라 하는지 다 들려요. 와우. 맞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군 마치느라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어색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곡마다 다 다른데 이 방금 들으셨던 곡은 그래도 조금은 선명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박준근님, 이 집 앨범 벌써 10번 넘게 돌려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도 들고 아름다운 음악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노비치키가 2집이에요? 네, 제 이제 그 솔로 2집? 프로젝트로는 2집이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그룹 프로젝트를 다 합치면 한 앨범이 뭐 한 7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아? 네. 근데 이제 제 정규, 제 솔로 정규 앨범으로는 2집입니다. 그럼 7년만이라고 1집 내고 7년만? 솔로? 네. 그러면은 군대 갔기 전에 그룹 프로젝트 앨범을 하나 냈어요. 그 뒤로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사 이륙할 때하고 10년이니까 네. 10년 만에. 그러면은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조금.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 네. 그러면 그때 힙합에다 음악에다 담아내고 싶었던 거랑 지금 담는 거랑 뭐 사뭇 다를 텐데. 코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했던 것들 위주인데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던 거는 지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리고 되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에게 더 메시지를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영웅심리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살다 보니까 남이고 나발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제 시간에 더 집중을 좀 하고 또 좀 더 약한 모습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예. 그 1집을 낼 때보다 네. 지금이 욕심을 덜어낸 걸까 욕심이 더 생긴 걸까?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욕심을 덜어내기도 했고 네, 또 욕심이 생긴 부분도 있는 것 생겼으니까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 챙기고 자기한테 더 이렇게 알아보고 싶고 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애는 좀 덜어냈을지 몰라. 네. 그러나 자기를 더 뭐 좀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네. 좀 덜 떨어진 자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빈지노한테는 노욕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기 어렵지만 네. 욕심을 아무리 낸다 해도 네. 그런데 노욕이라는 게 끝에 가서도 예. 나이가 진짜 많아져서 예. 그때도 버리지 못한 게 욕심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완성하려면은 예. 진짜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거를 노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자기 완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나?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나? 저는 그 완성은 진짜 알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집중을 좀 해봐요. 네? 일단 제 집중력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 완성인가 할 때 이게 갈 것 같아서
그럼 조소를 했다잖아요. 했잖아요. 네. 네. 조소를 했다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조소하면은 로댕의 생각가, 로댕 워낙 유명한 조각가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왜 나중에 무어나 이런 사람들 내면 내가 왜 다 둥글둥글해가 밋밋해고 막 그렇게 돼요? 빗물에 씻긴 것 같이 되고. 그냥 결국에는 계속 자기가 찾는 재미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는 거는 미래로 갈 수도 있고 네. 과거로도 갈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뭔가 더 과거를 갔던 게 아닌가. 혹은 그게 미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밋밋하더라도 자기한테는 그게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빈지노 씨는 그럼 네. 지금 기계가 있어, 타임머신이 있어. 네. 그러면 어디로 가보고 싶어요? 음악 관련 없이요? 에.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야, 뭐 아이가 저는 어디로. 미래로 가고 싶습니다. 한 60대, 70대. 미래로 가보고 싶다? 네. 어, 그래요? 네. 어, 그럼 조각을 한다면은 둥글둥글한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옛날 같으면? 저 그... 무조건 둥그란 걸로 갈 것 같아요. 이 묘사가 너무 어려워서 제 집중력으로는 그게 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1403님, 빈지노님 머리 예쁘게 묶으셨네. 얼마 전 목포 기차 여행 다녀왔는데 기차에서 여행 어게인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들려주시나요? 네, 아, 오늘 어떻게... 제가 특별히 라이브로 또 아, 그러면 지금 뭐 해볼까요? 어, 저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오케이. 준비됐으면은? 예. 예. 자, 여행 어게인입니다. 여행 어게인. Yoink again, yoink again, yeah. Yoink again, yoink again, yoink again, yoink again. Yeah. 파도 왜 너 발목에 붙은 모래 알 때 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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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래 위로 섞인 족들 같이 바람이 흘린 저 구름을 보니 머릿속에 스치는 회생각기 젓가락 접시에 having some way 나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음악 할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차식당 보인다 바람에서 비행기가 내려 안전 벨트를 풀고 두 발을 동동 사람은 언제 내려 이번엔 부자처럼 렌터카 한 대나 스쿠터를 빌려볼까 해 검은색깔 오토바이에 손잡이를 체크인해 에메랄드색 파도 소리 옆을 달리며 첩첩이 겹친 야자수를 캡처해 스토리에 다 올려 제주도 헬멧 박는 솔로 feel like foreigner 서울에서 왕왕거리며 사인해 생몸 모래로 덮어 내일 머리는 없어 지금을 즐겨 머리 긴 승려처럼 나는 너와 날 느껴 락스타처럼 살다 가버릴 운명 잘 봐라 나같이 사는 놈 두 명 있으면 하나 짜리야 분명 솔직히 너보다 길어 내 수명 넌 내 명탕에서 수영 너보다 많이 먹어 내 인수영 코레 배속에 비록 기억이 어들어오면 바로 토해 거짓말 없어 내 메뉴엔 진짜 맛있는 캐비언 편은 그랬어 고기 숙일 이유가 없지 제주부서 남부른 유가 티켓은 공짜 내가 입은 옷은 내 옷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발목에 붙은 모래 알 때 일렁 일렁 아래 위로 서핑 족들 같이 바람이 흘린 저 구름을 보니 머릿속에 스친 해외 생각이 젓가락 접시에 heading somewhere 난 다음에 음악 할게 yeah. 왜 먹고 음악해 나는 왜 먹고 전시회 가네 왜 먹고 녹음해 yeah. 왜 yeah.
호텔에 늦게 체크인 어쩌다 갑자기 브루클린 택시야 저기 비그러진 벽 앞에서 세워줘 벽화 속에 캐모플라시 날 썩어서 튀기 싫어서 그런데 어떤 녀석이 내 시계가 뭔지 물어서 언제나 옷을 쳐서 입은 명품밖에 몰랐었던 때보다 멋진 룩을 완성시켰지 I'm hot sauce 난 못 눌러 pause 내 앨범은 너의 drugstore 애큐펑처 꽂혀 쇼핑하면 근육 cross 다리를 뻗어 내 청바지 yeah. 언제나 잘 입어야지 난 더 멀리 가지 yeah. 한국에만 있지 말자 자신과 약속했지 난 제대 후회야 부여나서 땅에서 이제 나 사서 뉴 유자석 이제 난 비자를 미국 땅에서 바둑에는 소세지 빵을 팔어 깨더 여기를 퍼들다 페페로니 말랑함에 가려봐 죽을 주면서 이거를 나보고 먹으라니 Ain't no way 먹기 뭘 먹어 불구덩에 몇 년은 너처럼 Fame 버튼 없는 내 오븐에 Hey Hey From state to state like Puffy making the pin No but I'm not a fan I'm not even your friend We'll be out in 10 Cause we up while you're napping on site for the action Made a deal now signed and sent Cause we up while you're napping on site for the action Made a deal now signed and sent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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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여행 어게인 제목이? 예, 예 맞습니다. 그냥 횟집이라고 그러지. 아 근데 무슨 뭐 횟자 들어가면 전람회도 나오는 것 같아? 저희 집인가 전? 아 그건 그냥 가사에는 없는데 제가 라이브 때 그냥 심심해서 넣는. 글쎄 회라는 회란 다 나와. 그런데 문득 나 오늘 회의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아 오늘 사장님 회의 때 그럼 회 먹고 하자 회의 너무 짜증낼 것 같아 밥 먹고 합시다 회 좀 그 회는 안 나와 그래도 다행히 예. 네 야 진짜 여행 오게 근데 여기 못 알아들을 말이 너무 많이 나오네 중간에 뭐 이거 가사를 봐도 모르는데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예요 이게 보니면 어 그냥 그쵸 그냥 진짜 의식만을 네. 놓은 거고 네. 네. 의식의 흐름대로 네 어 문학하셔도 좋을 뻔했어요 조조가 아니라 아. 아주 밋밋한 글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형용사 부사 없는 그냥 네. 제가 한번 꼭 시도해서 무어의 조각 같은 글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자로 그 밋밋한 글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야, 아 재밌어요. 여행어겐 이번에 노비츠키 이 집 앨범 여긴 몇 곡이나 수록했어요? 제가 이 한정반까지 합치면은 총 20곡입니다. 그렇게 많이? 네네네. 이야, 이건 뭐. CD 아니면 담을 수도 없네. 네.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조아정님 너무 신나요. 일하는데 고개 끄덕이다 팀장님이랑 눈 마주쳤어요. 회의 들어갑시다. 김다정님 와 라이브다 대박 멋지십니다 행님. 얼른 실제로도 듣고 싶어요. 8월에는 공연 계획 아직 없으신가? 뭐 이거 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8월에 공연 제가 그 죄송하지만 제가 달력을 봐야지 알아서 네. 네 근데 제 솔로 콘서트는 아직 8월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뭐 7월에 뭐 어디 이렇게 다른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는 가고? 페스티벌도 제가 좀 오랫동안 올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한번 한 10년 정도 그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반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절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요새.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무대가 많으면 좋겠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사실 너무 소모전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똑같은 거를 똑같은 네. 액팅 그것까지 아. 다 좋아요. 아. 그럼 뭐 올해면 와서 가고 네. 무대가 있으면 또 팬들이 있고 네. 하니까 노래하는 거 좋은데 좋죠. 그런데 똑같은 자기라는 똑같은 마음이라는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뭐랄까 너무 무거워요. 네. 그게. 맞아요. 저도 되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팬들도 알게 모르게 그게 또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도. 아, 그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제 최근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다른 길을 좀 찾아보는 거. 그러면은 빈지노님이 간다면 뭐예요? 아내는 취미 왕이니까 뭐 이거라도 되고 저거라도 되는데 네. 빈지노님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이렇게 네 잔소리 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이 워낙 대범하잖아요. 네, 네 호방하고 굵은 선만 좋아하고. 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것도 없잖아 그러면. 할 거 딱히 없죠. 자는 거? 잠도 잘 못 자요. 그럼 뭐 해요? 침대? 저 요새 자꾸 그냥 핸드폰 보고 저 그러면... 좀 안 좋은 습관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안 해요? 어제 안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들어서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없어져요 이러더라고. 야, 그건 진짜 아니 근데 완전히 삐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차 싶었죠.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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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럼 아내 화는 어떻게 풀어줘요? 대화로 저희는. 대화로? 네. 대화로 풀려요? 네, 대화로 풀리고. 아, 대화를 랩으로 하나 보다. 랩으로 랩이라고 치면 정말 엉망인 랩인데 그냥 뭐 룰 하나만 있으면은 그것만 지키면 오. 그 되더라고요. 그냥 야. 상대방 말할 때 끊지 않기. 오, 어. 그것만 하면. 어. 아무리 반발감이 들어도 그냥 조용히 하고 들어야 듣기. 돼요. 듣기. 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네 뭐.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가만히 듣고 핸드폰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내려놓는 네. 긴 말도 안 하고 아. 정세경이 여행 어겐 핸드폰 배경음악으로 넣어놔야겠어요. 회의 때 틀어놔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박선희님 빈진호님 오늘 처음 봤는데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노래 찾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와. 애들만 듣는 노래거니 했는데 듣기가 너무 좋네요. 아, 정말 박근주님 빈진호 형님이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 저희는 그 마음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근데 팬클럽 이름은 뭐 있어요? 빈지가? 저는 뭐 팬클럽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이렇구나. 그럼 와, 뭐 개개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춘영님 같은 분은 오늘부터 팬이 됐어요. 빈진호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빈진호님에 대해 알고 싶어 검색하고 있어요. 와, 와 저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어머니 금동원님의 그림 찾아봤는데 네. 와 어머니 그림 진짜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어떻게 와.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야 자 오늘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빈진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빈진호 함께 하셨습니다. 장유희님께서 빈진호님 덕분에 오늘 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네요. 앞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야, 감사합니다. 장유인님의 음악 세계가 한 뼘 늘어났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 랩이나 힙합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 고전적인 음악에 네.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네. 락에도 뭐. 락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장르예요. 근데 이제 더 넓어졌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신났습니다. 밖에 네. 스태프들이 아주 난리네요. 아, 네. 근데 저도 그만큼 너무 네. 재밌게 있다가 가서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홍대 공연한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네. 자, 오늘 끝고 빈지노의 라디오. 네. 아이, 뭐 이런 곡을 또. 아이. 제가 또 이 네. 노래는 스웨덴에서 만든 노래고요. 오.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전화해서 오늘 뭐 할까 했더니 사랑 노래 좀 만들어봐 이래서 오. 제가 주로 작업하다가 와이프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데리러 가면서 있었던 그런 감정들 오. 그리고 데려가서 와이프가 차에 타면은 조잘조잘 계속 얘기를 해줘. 오늘 얘가 이랬고 저런 일 있어. 우리 어디를 갔는데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어, 어, 그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 라디오처럼 계속 조잘조잘. 어. 자, 그러면 아침창 라디오에서 예.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hone room with a pick up. Dog off song, don't got club, that is a niche by name. Learning your douche, but I got put to do, you like the man. Shit. Hello, hello, hello.